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참좀팀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린 레이저 한 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금액이 20만원 중후반, 한 28만원 정도에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온라인상으로는 물건이 많이 풀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나온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금액을 노리고 나온 게 아니고, 가격 대비 성능을 굉장히 많이 높여서 나온 제품이라서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을 열어보게 되면 일단은 케이스는 보통 레이저와 뭐 비슷한 케이스로 나왔습니다. 뭐 굉장히 견고하거나 뭐 자기만의 특색이 있는 케이스가 아니고 기본적인 케이스고요. 이렇게 본체와 그 다음에는 이 브라켓, 요 브라켓, 다음에는 이 제품은 18650 건전지를 쓰는 게 아니고 18650 건전지가 들어있는 자기 전용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그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요 충전기. 그 다음에는 요 전기 코드에 꼽아 쓸수 있는 220V짜리 플러그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밖에 외부에서 자석으로 붙여가지고 이제 선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받쳐주는 그냥 보조판 같은 경우인데 이 판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아예 얘기를 하진 않을게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먼저 요 본체를 살펴드리면 일단 본체 틀부터 제가 보여드리게 되면은 틀이 이제 적과형과는 다르게 좀 되게 견고하게 나와 있습니다. 꽤 견고하게 나와 있고요. 요 본체 부분은 완전 플라스틱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성을 지닌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저가형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요 축을 담당해주는 부분을 보호해주는 카바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껍게 나와서 꽤 튼튼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칭찬할 게한 가지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레이저를 수리를 보내게 되면은 꽤 많은 시간이 흐르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위에 요 보호판이 깨지게 되면 별도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직접 갈수 있게 여기다가 피스로 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직접 카바를 갈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이 USB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배터리를 설명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배터리를 지금 설명을 바로 드릴게요. 이 배터리 부분을 열게 되면 이렇게 2000mAh짜리 건전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18650 건전지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배터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레이저의 사용 시간이 최대 8시간이라고 부르는데 그 8시간은 현장에서 사용하다가 말다가 하는 시간인 것 같고요. 실제 이제 풀 가동 시간은 4시간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일단 배터리가 별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제가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알지는 못하는데 이 배터리가 별도로 구매가 가능하시고 만약에 배터리가 없을 시에 이 부분을 직접 충전해서 쓰시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보조 배터리를 달아서 추가적인 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분입니다. 여기다가 보조 배터리를 연결을 시키시면은 2만 미리암페어 기준으로 1시간 정도 더 추가로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배터리 사용 시간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 USB 카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꾸 덜렁거려요. 이게 딱 맞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자꾸 들려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제 보통 세로 한 면, 가로 한면그 이면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홀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을 잡아주지 않고 이제 내가 원하는 각도로 각을 잴수 있는 홀드 기능이 있는데 이 제품도 홀드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흔들어도 이제 90도로 자동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축이 흔들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현장에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다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각도가 있으면은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이 제품을 놓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그 틀대로 이렇게 쫙 선을 그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홀드 기능이 있어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디월트 그린 레이저를 비교를 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직접.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쓰시는 디월트의 그린 레이저잖아요.
디올트 그린레이저는 정말 잘 만들었는데 두께 하나 때문에 조금 아쉽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몰드 같은 부분도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중국에 넘어가서 이제 몰드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할 때 디올트 몰드는 직접적으로 만드는 곳이 아무데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디올트는 자체적으로 이 브라켓 몰드를 직접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요. 정말 견고하게 나오는 브라켓인데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몰드나 기본적인 몰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브라켓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디올트랑 사용법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렇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회전이. 이렇게 해서 회전이 가능한데 뭐 디오틀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거나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냥 이 부분은 자석으로 붙여서 쓸 수 있는 브라켓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일단은 제가 밝기를 좀 보여드리게 되면 디올트 같은 경우에는 밝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면은 디올트보다 이제 이 제품이 조금 더 얇습니다. 그러니까 옅습니다. 밝기가. 밝기가 이렇게 보시면은 좀 옅은데 일단 세로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디올트보다는 밝기가 조금 더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디올트보다 밝기가 조금 더 밝아지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닥면은 디올트보다 확실히 얇아요. 근데 벽 쪽으로 쏘시게 되면은 디올트보다 밝기가 꽤 밝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책정되는 이제 최대 가시 길이는 20m입니다. 20m인데 기본적으로 뭐 실내에서 작업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그 20m 안에서 웬만하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실외에서 사용하지 않고 실내에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사용 가능한 밝기예요. 뭐 레드 레이저 대비 그린 레이저가 기본적으로 가시성이 4배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막 6배라고 책정해 놓은 데고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시성은 4배 이상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사용하시는 거면은 아무 문제가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디올트랑 밝기를 비교해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저가형을 보면은 색이 좀 어둡던지 아니면은 색이 어두우면서 굵기가 더 굵던지 얇던지 이렇게 차이점을 보이게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디올트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들고 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차이가 되게 많이 나진 않는데 일단은 이제 요즘 말로 금액이 깡패라서 제가 이 금액을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물건을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디올트 같은 경우에는 한 60만원 선 정도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절반값이니까 충분히 메리트 있는 제품이라서 제가 들고 오게 되었는데 아직 이게 이 제품이 온라인상으로는 물건이 많이 풀려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검색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릴지는 좀 그런데 일단은 실제로 제가 사용해본 바는 제품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액 대비. 그래서 오늘 제품을 소개해드리게 되었고요. 오늘 간단하게 디올트랑 이제 이 제품 비교 리뷰를 하면서 이제 이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거는 저희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레이저 레벨기 추천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